영등포구의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북경시 문두구구의 대표단이 영등포구를 방문했습니다. 27일 문두구구 인민정부 류샤오강 부구장 외 3명의 문두구구 대표단이 양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 다지기 위해 영등포구청을 방문했습니다. 조기령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방문이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양도시 간 우호관계를 더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우정미를 맺으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성장될 수 있는 자매 도시가 되었으면. 문두구구 인민정부 류사오강 부구장은 영등포구의 큰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류를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所以这次我们来啊，也是为了学习而来，为了友谊而来，为了这种感情而来。 传统的友谊。 한편 문두구구 대표단은 앞으로 3박 4일 동안 영등포 유스스퀘어와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영등포 곳곳을 둘러보며 영등포구의 정치, 경제, 복지시설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.